근데 자궁선근증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자궁을 아주 심한 환자는 자궁을 적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궁을 적출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일부만 앞쪽 위쪽 벽이 막 두꺼워진다든가 뒤쪽 위쪽 벽이 두꺼워진다 이런 일부만 두꺼워지는 분들은 그 부분만 도려내는 자궁선근증 제거 수술을 물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근증 제거 수술을 시행하거나 적출 수술을 시행할 때 이제 가장 좋은 수술법은 요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수술법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증상이 아주 심한 자궁선근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선근증은 무엇인가요? 네, 자궁선근증이다 그러면 이제 자궁근종보다는 조금 더 적게 빈도가 나오는 이제 질환입니다만 그래도 선근증 환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선근증은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증식되면서 자궁 자체가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궁선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자궁 선근증은 근종하고 좀 비슷하지만 근종보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리통이 아주 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량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돼가지고 빈혈도 오고 어지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빈뇨, 예, 방광을 눌러서 빈뇨 증상도 역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생리 아닐 때조차도 이제 배가 많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많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궁선근증이 많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네, 자궁선근증은 그 증상과 벽의 진행 정도가 항상 이렇게 일치하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선근증이 크기는 별로 안 큰데 증상은 너무 심해가지고 생리할 때는 뭐 일상생활을 못하고 응급실을 몇번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선근증이 아주 막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그냥 모르고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랫배에 뭔가 만져져가지고 이제 선근증이 있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선근증의 진행 정도와 증상의 어떤 심한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궁선근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자궁선근증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자궁을 아주 심한 환자는 자궁을 적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궁을 적출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일부만 앞쪽 위쪽 벽이 막 두꺼워진다든가 뒤쪽 위쪽 벽이 두꺼워진다 이런 일부만 두꺼워지는 분들은 그 부분만 도려내는 자궁선근증 제거 수술을 물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근증 제거 수술을 시행하거나 적출 수술을 시행할 때 이제 가장 좋은 수술법은 요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수술법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복강 수술 많이 했었죠. 복강 수술에서 로봇 수술로 이제 많이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왜 그럼 로봇이 더 좋으냐 하면 이제 더 확대해서 보고 이제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수술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이제 대처를 할수 있고 봉합도 역시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할수 있어서 봉합도 여러 겹 봉합이 더 유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도려내는 선근증 제거 수술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상이 심한 자궁선근증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